반갑습니다. 황룡사 주지 황산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래요. 법적으로는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남아가지고 바라문은 바라문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거나 같이 모임을 하거나 그렇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끼리 또 바이샤 수드라는 수드라대로 그래서 계급사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계급사회는 너무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는 계급은 사라졌죠. 양반, 천민, 뭐 이렇게 상인, 중인 뭐 이런 제도는 완전히 무너졌고 실제로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역이 어느 지역에 살거나 또 재산이 얼마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산의 문제로 사람들이 등급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천하다 이러면 좀 그렇고 돈이 별로 없는 이런 분들은 자격지심을 느끼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의시되고 뭔가 자존감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꽤 이렇게 재산이 많거나 고위직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방에는 좀 덜한 것 같고요. 지방은 이제 이렇게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수도권에는 빈부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 재물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서민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이런 카스트 제도는 이 바라문 사회, 힌두 사회의 카스트 제도는 정말 불필요한 악인데요. 사회의 악이죠.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차별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요. 인도인들의 바라문들의 뭐랄까 이제 장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라문들은 자기 삶의 생애 주기를 나름 계획적인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과 또 청장년 시절과 또 이렇게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는 생각을 하는 사회적 제도가 바라문들의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범행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착한 행동, 좋은 행동. 그 착한 행동과 좋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범행기이고 가주기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게 가주기라고 하고 임서기 조금 이제 이렇게 한 40대 정도 되면 이렇게 생활 전선에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숲을 좋아하게 되고 명상센터를 좋아하게 되고 아쉬람이라든지 사원, 템플 이런 데를 좋아해서 거기에서 귀의해서 수행을 이렇게 하는 그리고 유행기라고 해서 나이가 더 많아지면 아예 떠나버리는 아예 출가를 해서 사원에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출가인이라서 그런가 너무 굉장히 좋은 제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왕성할 때는 이제 결혼하고 육아하고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고 50대가 되면 절에 많이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출가까지 이렇게 하는 이곳은 범행기, 가주기, 임서기, 유행기라고 바라문들이 갖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우리 내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20대 중반에 직업을 갖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40대, 50대까지 퇴직할 때까지 30년, 40년을 계속 어떤 사람은 40년을 똑같은 직업을 갖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몇 번을 변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응을 잘 못해서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이것저것 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퇴직 후에 또 50대 중반 이후에 퇴직을 생각하고 할 때면 야, 그러면 이건 좀 어렵다.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능력은 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그 40대, 50대 정말 열심히 하고 누가 어디 가나 알아주던 그런 때랑 다르게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러면 고민과 고생이 너무 많다. 마음의 혼란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당연히 그런 때는 뭐 절에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사회봉사를 하든 종교를 갖는 것이 참 좋다. 종교를 가지면 종교에 귀의해서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경전을 독송해야죠. 사경을 해야죠. 불교 교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포교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포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요. 절에 계속 다니면 교회나 뭐 이렇게 종교기관에 계속 다니면 그러면 머리도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죠. 치매가 덜 늦게 치매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기운도 충나지 않고 더 훨씬 더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함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음 생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출가인 비구, 비구니 이렇게 출가한 사람이죠. 우리 부처님 당시에서는 비구, 비구니라는 말은 본래 없고 사문이라고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아예 집을 떠나서 오로지 수행에 전념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도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되었죠. 바라문하고 다른 바라문이라는 당시에 종교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하고 다른 이 계급하고 관계없이 바이샤든 수드라든 크샤트리아든 누구라도 관계없이 아예 출가를 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바람을 하고 다른 그룹이 사문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고행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 우리가 직접 젊은 시절에 출가하진 못했으나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절에서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살펴서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